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. 국민배우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 폐암으로 별세했습니다. 네,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루라 기자,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? 네, 맞습니다. 이 영화계의 큰 별이자 이 국민 배우인 신성일 씨 타계 소식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만 빈소가 조금 전에 꾸려졌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한산한 분위기인데요. 어제 저녁이었죠. 이 신성일 씨 부고 오보가 나면서 한때 위독설이 돌았었습니다. 결국 오늘 새벽 2시 반쯤 향년 81세로 타계했습니다. 이 고 신성일 씨는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전남 한 의료기관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. 최근 방영된 TV조선 다큐멘터리 마이웨이에서도 이 배우 김수미 씨와 출연해 건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갑작스러운 부고에 유족과 지인들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1960년 고 신상옥 감독의 영화 로맨스 파파로 데뷔한 신 씨는 맨발의 청춘, 별들의 고향 등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데뷔 이후 5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는데요. 두 번의 낙선 끝에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. 고 신성일 씨는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를 자처한 바 있었죠. 다만 2011년엔 이 과거 여성 편력 등이 공개된 자서전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. 신 씨의 장례는 영화 인장으로 거행이 되고 장지는 고인이 직접 건축해 살던 집이 있는 경북 영천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이루라입니다.